안녕하세요, 윤주부입니다. 오늘은 구연산을 사용하며 경험했던 살림 팁을 공유드리려고 해요. 배구산 중 제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 중인 물질이기도 한데요. 지난번 배구산 사용법에서 구연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긴 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시트릭 계열 과일에서 얻은 pH 2 정도의 산성 물질입니다. 분무 형태 세제는 20%, 가습기나 텀블러 등을 세척할 때는 1%, 구연산 유연제는 0.5% 미만이라고 생각하고 사용 중이에요. 제가 생각한 비율은 아니고 집에 있는 가열식 가습기의 사용 설명서와 구연산 세제에 써져 있는 용량을 참고한 건데 괜찮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분무형 구연산 세제를 만드는 과정부터 보여드릴게요. 구연산 100g과 물 500ml를 녹여서 사용해요. 찬물에서도 녹긴 하지만 오래 걸리고 많은 양은 녹지 않아 따뜻한 물로 녹여주시는 게 좋아요. 물에 희석하면 농도에 따라 pH 3에서 6이 됩니다. 저는 이 구연산 세제를 자주 사용해서 전용 스프레이를 따로 구매했습니다. 이 구연산을 청소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염기성을 띤 얼룩을 중성화하여 녹여주는 데 사용하는 게 핵심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염기 성분은 비누, 샴푸, 세제 등이에요. 그러니까 비눗물 때나 세탁 후 남은 세제 찌꺼기 등을 이 구연산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울에 튄 샴푸나 비눗물 때나 세탁기에 낀 세제 찌꺼기도 구연산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염기성 물질에 다 중성화해서 탈락시키기 때문에 염기성 얼룩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염기성 얼룩은 수돗물에 있는 마그네슘, 칼슘 같은 백색 증발 잔류물이 있어요. 뜨거운 물을 반복적으로 넣는 커피포트, 텀블러, 가열식 가습기나 양치컵에도 이런 백색 얼룩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꼭 텀블러나 커피포트가 아니더라도 일반 냄비에 물을 자주 끓이면 생기는 이런 하얀 얼룩에 모두 적용하시면 됩니다. 물을 끓이면 칼슘, 마그네슘 찌꺼기가 함유된 백색 증발 잔류물이 남게 되는데 이것들이 염기성을 띠고 있어서 구연산으로 싹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척할 대상에 구연산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물을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두세 시간 뒤 물을 버려주시면 못 눌러주지 않아도 완전 깨끗해진 내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세척 후에 남은 구연산 수를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화장실 배수구에 버렸는데 냄새도 많이 사라지고 세수 때에 물 때도 손 안 대고 없앨 수 있었어요. 또 다른 활용으로 세탁 헹굼 시 구연산을 쓰는 건데요. 저는 드럼 세탁기라 한번 돌릴 때 구연산 100에서 150g을 사용해요. 100g이 생각보다 많은 양입니다. 가루로 넣게 되면 녹지 않을 수 있어서 녹여서 넣어주는데요. 물량이 중요하지 않고 구연산 100g이 중요한 부분이라 그냥 녹여주는 정도로 물을 적게 넣어 구연산 농축액처럼 만들어 섬유유연제 쪽에 넣어줍니다. 저는 드럼 세탁기라 100g 정도를 넣어주려고 하는데 세탁기 물량에 따라 다릅니다. 섬유유연제처럼 옷감을 부드럽고 향기롭게 하지는 않지만 옷감에 남아있는 세제 찌꺼기를 보다 잘 제거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뻣뻣함은 해소가 되는 것 같았어요. 또 스텐 냄비나 팬 사용 시 음식물에 미네랄 성분이 닿게 되면 산화 피막 현상이 나서 무지갯빛 얼룩이 생기는데 이 또한 미네랄이 원인이기 때문에 구연산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또 이 구연산은 살균 작용과 냄새 제거 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효과가 있긴 하지만 크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세균은 중성에서 가장 잘 번식하지만 산성인 pH 4에서도 번식하고 곰팡이는 3에서 3.5에서 번식을 가장 활발하게 한다고 해요. pH 수치가 약간 산성화되긴 하겠지만 pH 4 미만이 되기는 힘들다고 해요. 약간의 정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살균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곰팡이가 잘 필 수 있는 땀이 묻은 옷이나 신발에 뿌리고 방치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락스와 구연산을 섞으면 염소가스가 발생합니다. 염소가스는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사용하기도 했던 위험한 물질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구연산 사용법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